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이 방송이 나가기 전주에 네. 전주인가요? 지난주가 되겠네요. 2주 전에 확진이 되면서 이 은총 씨랑 저랑 팩탐을 진행하면서 최초로 스케줄을 못 맞추고 펑크를 냈습니다. 네네네.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게 한번 걸려보니까 네. 건강이 확실히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겁게 지내시면서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최근에 이 크레이티브 서킷 네. 놀라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오늘도 이 뭐랄까 놀라움을 전해드릴 수 있는 멋진 이펙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크레이지튜브 서킷의 언옵타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상징적인 앰프의 톤과 느낌을 조합하여 탄생한 언옵타늄은 클린톤과 오버드라이브 톤의 마법같은 조합으로 높은 헤드룸 오버드라이브의 회로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앰프 이너박스 섹션은 모두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하여 두 개의 전설적인 덤블 스타일 튜브 앰프의 정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채널은 전설적인 게르마늄 다이오드를 포함한 클론 센타우로 오버드라이브 회로를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부스트에서 높은 헤드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다양한 보이싱이 제공이 됩니다. 왼쪽 채널은 덤블 스타일 앰프 이너박스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주며 힘있고 단단하면서 아름다운 앰프 본연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네. 지금 오늘 화면상에 얼마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 제가 잠깐 들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XT 스위치를 저희가 연결했는데 이거는 별매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앰프 채널 쪽 두 가지 앰프 사운드를 쉽게 발로 컨트롤하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위치가 없으실 경우에도 토글 스위치를 이용하셔서 네. 예, 사운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 채널이 화면상 오른쪽이고요. 앰프 채널이 화면상 왼쪽입니다. 게인 각 채널의 트래블량을 제어합니다. 볼륨 각 채널의 출력 볼륨을 제어합니다. 트래블 하이엔드 주파수의 양을 제어합니다. 보이싱 토글 스탁과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드 선택 시 더 높은 게인과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바이패스 토글, 바이패스 방식을 선택합니다. 톤을 조절합니다. 엠파시스, 신호가 과도하게 구동되기 전에 게인을 추가하고 프레젠스 및 하단 응답을 조정한다 라고 하네요. 보이싱 토글, 다양한 앰프 보이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두 채널을 먼저 같이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각각 들어보는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우, 소리가 너무 커서 네. 볼륨을 좀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그래도 크네요. 일단 힘이 그쵸? 엄청 좋아서 확실히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브랜드가 커스텀 앰프를 제작을 하던 업체이고 그 앰프의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은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펙터로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워낙 많이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정말로 힘있고 강력한 앰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사운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아까 시작 전에도 쳐봤지만 그쵸. 너무 좋습니다. 뭐 일단은 뭐 좋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네. 같고 그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물론 지금 각 채널별로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그 특유의 그 밑둥
살아있는 밑둥. 그냥 뚱뚱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앰프에서 이제 그 스피커에서 울려지는 듯한 그 공진 맞습니다. 사운드를 그 잘 표현하고 이게 어떤 앰프랑 물려도 그 사운드의 힘이 잘 전달이 돼서 내 기타 사운드에 좀 부족한 점들을 확실히 잘 쳐줘.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앰프 사운드를 잘 이해하다 보니까 기타가 어떠한 기타는 이제 저출력 픽업일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빈티지 기타류 픽업들은 저출력 픽업들이 네. 많은데 그런 픽업들의 헤드룸을 더 맞습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앰프 사이드부터 먼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주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앰프 스타일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쫀쫀하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LED가 변경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소리가 워낙 두툼해지니까 여기에 있는 저의 잡다한 물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진동이 일어나고. 자, 좋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채널입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높여볼 건데요. 이제 볼륨이 너무 커지면 또 역시나 볼륨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앰프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네요. 네? 와, 이건 근데 힘이 너무 넘쳐서 레벨을 좀 줄일까요?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와, 이 정도를 해야 지금 약간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아, 좋습니다. 볼륨도 엄청나고 이 뭐랄까 진짜로 힘있게 밀어붙여주면서도 귀가 아프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이 쫀득쫀득하고 쫀쫀하고 이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제가 여기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화면이 보이잖아요. 네네. 이제 큐베이스의 이 파형이 보이는데 진짜 엄청 두껍고 네네네. 엄청 뚱뚱하게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들으시면 좀 더 이 감동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줄이고 네, 볼륨을 조금만 높여볼게요. 네.
요거보다는 조금만 더 줘볼까요? 네. 볼륨 개인요. 개인. 이게 해상도도 올라오고 댕기 탱글 그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는 덤으로 가고 거기에 그 입자들 사이에 막 크리미한 그 느낌들이 더해지는데 이게 완전 기타의 소리를 그 예전에 그 앰프 출력에서 살짝 오버됐을 때 나는 아니면 혹은 우리가 게인을 또 좀 더 줬을 네. 때 연주자의 뉘앙스에도 굉장히 잘 반응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놀라운 페달이다. 투 채널로 동시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2022년은 드림 6으로 시작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으로 마무리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금 저희가 이제 이전에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다뤘을 때도 굉장히 모든 페달들이 극찬을 했었지만 네. 2022년에 만나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이펙터들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듀얼리스트라든지 벤슨의 프리앰프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틴 시계즈를 만났을 때의 감동처럼 큰 감동을 진짜 좋네요. 하고 있고 이 사운드에 대한 완성도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그 덤블 채널 풀게인 한번 좀 네. 볼륨은 한번 쳐보고 조절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뭔가 이 손뭉치 같은 걸로 코끝을 살살살살 간지럽히다가 어느 순간 볼륨을 높이고 빡 한 대 때렸을 때는 총으로 그냥 쏴버리는 듯한 그 정도의 갭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사운드 바리에이션이 엄청나고 진짜로 멋있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언 옵타늄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그릇이 크지 않다면 담을 수 없다. 지금 약간 이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좀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앰프 상태가 약간 좀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급격하게 그 볼륨을 이펙터 볼륨을 줄였다가 높였다가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 이제 좋은 페달들을 또 모아서 네. 다시 한번 더 특집처럼 만들어 낼 테니까 그때 또 한번 또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느낀 거는 와 이 진짜 기름이 줄줄 떨어진다. 진짜 이 큰 공연장에서 이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사운드로
관중이라든가 이 객석을 압도할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거를 녹음을 이제 제가 어떤 세팅에서 했을 때 이게 기타가 바뀔 때마다 또 어떤 소리를 내줄까라는 네. 것도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론과 덤블의 조합은 여러 아티스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인기가 많은 기타리스트 존 메이어가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잖아요. 이제 클론 오리지널에다가 이제 덤블 앰프 뭐 이 조합의 사운드가 지금 이제 존 메이어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 물론 이제 저기 TS10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사서 되게 합리적인 맞습니다. 그 가격으로 그 톤 메이킹을 또 쫓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덤블 앰프 지금 못 삽니다. 그쵸. 그 얼마 전에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앰프가 아니에요. 그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좀 그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덤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젠 진짜 살 수 없게 됐고 그 친구가 검색해서 보여줬는데 이제 덤블 앰프가 이제 중고가가 1억을 앰프가 1억을 가는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빈티지 기타만 이제 깁슨 그렇죠. 59 같은 거는 원래 예전부터 억대였죠. 근데 이제 앰프가 억대를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페달 안으로서 또 이렇게 즐겨보는 것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설. 이 전설적인 페달과 앰프의 조합이고요. 크레이지 튜브 서킷만의 이 기술력으로 그 전설을 새롭게 재현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친구는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텐텐. 정말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연말에 텐텐 나오는데 이거 좋지 않아요. 사실 그렇다고 텐텐을 안 들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페달을 솔직한 감정으로 좀 점수를 낮게 주고 싶지만 네네. 낮게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조절하려는 마음이고 지금 사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계속 좋은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쯤 좀 안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정말 다 잘 만든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여러 페달들을 모아서 또 한번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